창원 LG와 원주 DB의 2라운드 맞대결 이제 마지막 4쿼터 승부만이 남았습니다. 자,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3쿼터. 하지만 다시 격차가 조금 벌어졌던 창원 LG였습니다. 자, 김주성 선수가 3쿼터에 3점슛 두 방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다시 이제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뛰는 4쿼터. 버튼과 켈리가 먼저 들어서는 양 팀이고요. DB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김주성, 김태형, 두경민 휴식을 마치고 들어온 두경민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태형. 아, 네. 김태형 선수 디펜스 리바운드 참가 굉장히 좋죠. 예, 또 한 번 두경민 이번엔 네. 성공해냈습니다. 많이 쉬다 나왔습니다. 네. 재충전을 마친 두경민의 석점포. 이렇게 김주성, 두경민 또 한 번 팀 석점 1위 나온 모습을 DB가 후반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네요. 다시 격차는 10점 차. 정찬민 패스아웃 기승호 윤호영 앞에 두고 두 점 빗나갔어요. 살려내는 정창현 코너 쪽에서 패스 양우성. 자, 지금 켈리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글쎄요, 지금 다소 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켈리였는데 앞서 한 차례 지금 오른쪽 무릎을 감싸지고 고통스러웠던 켈리였고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현주엽 감독. 지금은 종아리 부상이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아네 아, 버튼 선수와 네. 네. 버튼과의 충돌이 좀 있었고요. 결국 다시 켈리 대신 YG를 투입해버린 현주엽 감독입니다. 켈리 선수 벤치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열정 빚어 있는 창원 LG, YG가 투입됐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인크에 넘어지면서 패스 전개, 파울입니다. 앞에는 버튼과 윤호영 선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윤호영 선수 세 번째 개인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아, 이상범 감독이 지금 자켓을 벗고 모습을 보시죠.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네. 아, 지금 창원 체육관이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예. 뭐 절대 화가 나서 벗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승부가 또 뜨거워지고 네. 있는 창원시립 체육관이고요. 정창현 코너 쪽으로 조성민, 그러나 김주성이 빠른 손으로 뺏어냈어요. 마지막 터치 조성민입니다. 노장은 살아 있습니다. 예. 김주성 이런 모습도 오늘 한 차례 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10점 차 앞선 DB의 공격. 윤호영 버튼에게 반대편에 김태호 선택하는데 흐름 보네요. 결국 볼을 잡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패스가 너무 셌습니다. 예. 버튼도 자신의 실수임을 또 인정하는 그렇죠. 모습이고요. 이 점을 또 이상범 감독도 다독여줬던 상황이었습니다. 10점 차 승부 이제 8분 45초 남았습니다. 외곽에서 정상영 YG가 곁으로 움직여주는데요. 앞에는 버튼 정창현 다시 주고받습니다. YG 버튼 앞에서 뒤쪽에서 블럭슛 윤호영 살려낸 YG입니다. 골 밑에서 3명 사이 여의찮아요. 다시 살려내는 기승호. 아, 자, 다행히 2점. 자, 기승호 선수가 지금 아, 착각을 했나요? 네, 착각했습니다. 예, 네. 님의 다크 때문에 14초가 다시 주어졌는데 계속 이번에 짧아있습니다. YG 리바운드 과정 DB의 터치가 인정됐습니다. 네, 지금 접전입니다. 접전. 예. 네. LG 역시 오펜스 리바운드를 계속 차지하면서 공격권을 이어가는데 일단은 득점과 쉽게 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다섯 차례 야투 성공을 놓치고 있는 4쿼터의 창원 LG고요. 공격 리바운드는 역시 5대 1의 스코어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정인덕을 기승우 대신 투입해보는 현주엽 감독. 자, 심판진이 일단 본부석에서 시간을 체크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그대로 샷클락 7초 남은 상황 재개됩니다. 조성민 골 밑에 움직임 투입되지 못했고요. 와이즈 그런 거에 김주성이 높이를 체감했어요. 그러나 뒤쪽에서 정창영의 득점 잘 주셨습니다. 지금 정창영 예. 선수. 자, 하지만 지금 이 DB의 높이 그 점이 또 한번 강점으로 그렇죠. 발휘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반대편 버튼 김태호이 뜹니다.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이번엔 정창현 흐름볼. 아, 김주성이 몸을 올렸습니다. 베테랑의 뜨거운 플레이 헤드볼. 아, 김성 선수가 몸을 날리니까요. 신장 때문인지 네. 몇 배로 그 파워가 느껴지는데요. 보시죠. 정창현이 먼저 리바운드를 했지만 이후에 스틸 시도
흐름 볼에 가장 먼저 몸을 날린 선수는 베테랑 김주성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김주성 선수. 예. 자, 후배들이 저런 점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네. 네. 팀 동료들이 더욱더 또 열심히 달려주고 후배들이 젊어진 팀의 컬러에 맞춰서 그렇죠. 자신의 네. 헤어 길이도 좀 짧게 잘라야겠다고 이야기했던 김성 선수였잖아요. 제가 앞머리를 좀 올리고 다니라고 했더니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예. 앞머리를 좀 더 짧게 잘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창원의 이제 공격입니다. 정창영 빠르게 레이어 그러나 길었습니다. 지금도 골 밑에서 김성이 좀 버텨줬던 DB였고요. 버튼이 하프코트를 천천히 건너오고 있습니다. 72대 64. 버튼, 두경민, 두 명 사이 파고들면서 공합적을 선택. 윤호영, 대각 지점 두 점. 실패합니다. 와이저 리바운드. 자, 코너가 뛰었는데, 아, 지금 못 봤습니다. 양우성 네. 대각 지점에서 네. 석점 성공! 이제 석점 포도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석점 허용 이후에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이상범 감독입니다. 아, 지금 LG가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상범 감독이 작전 타임으로 그 좋은 흐름을 끊었습니다. 예. 양우석이 이렇게 되면 1쿼터에 이어서 4쿼터에 다시 두 번째 석점포 두 번을 시도해서 모두 성공해내고 있고요. 72대 67 격차가 좁혀지자 이상범 감독이 선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최근 LG 이 오리온전 국내 선수의 활약상인데요. 확실히 김실의 김종규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양우석, 조상열, 정창현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조상열 선수는 10분도 채 뛰지 않았는데 3점슛 3방으로 아, 굉장한 임팩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가성비가 굉장했던 아, 그렇죠. 활약이었고요. 네. 양우석도 시즌 최다 득점 13득점을 올렸고 조상열 9득점 그리고 정창현 역시 10득점과 함께 5개의 스틸 이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스틸의 기록까지 만들면서 어, 네. 좋은 모습을 이어줬습니다. 자, 오늘도 LG가 과연 홈에서 49일 만에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 그리고 반가운 손님의 네. 모습을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희암 전 감독의 모습이죠. 아,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예. 어,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 여기에 와 계실까? 창원에서 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김승현 해설위원 현역 시절에는 또 다른 타팀의 사령탑으로도 그렇죠. 네. 만남을 가지셨던 상황인데 저희 아. 아버지하고 좀 친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재현 감독도 이렇게 경기자를 찾아서 현지역 감독, 아, 참 현지역 감독이 지휘하는 모습을 최양 네. 전 감독이 본다. 이 점은 또 감회가 네. 남다르실 것 같아요. 최양 감독님도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아, 네. 네. 뭐 좋은 거 많이 드시나 봐요. 아, 또 있네요. 김성 선수도 그렇죠. 뭐 네.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오늘 투지 있는 플레이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DB의 공격 함께하시죠. 이제는 7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4쿼터 서민수 두경민에게 김주성 폼페이크 코너쪽을 선택 김태웅이 던집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툭. 아, 지금 오히려 버튼 모습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버튼이 머리 쪽에 충격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백코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4명의 수비수로 막아내는 DB입니다. 자, 김주성 선수의 또 좋은 수비가 나왔죠. 예. 베테랑의 품격을 또 한번 보여주고요. 결국 파울로 한 차례 끊고 있는 양우섭 선수입니다. 김주성 선수의 역할. 자, 역시나 이 불리한 상황을 네. 자신들의 흐름으로 또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영리합니다, 김주성 선수. 네. 예. 김주성 선수 오늘 역시 두 개의 석점포를 포함해 8득점, 하나의 스틸과 하나의 어시스트. 이번엔 어떨까요? 자, 득점 잘 봤어요. 리바드 경합, 양우섭이 잡았어요. LG 기회. 양 팀 모두 팀파울은 각각 하나씩. 양우섭. 와이즈가 스킬을 걸어줍니다. 투맨 게임 시도 페인트 존 쏘잖아요. 오른손으로 두 점 자유투 두 개. 벤슨의 파울입니다. 자, 와이즈 선수 골 밑에서 스텝도 상당히 좋죠. 예. 벤슨과의 신장 차이가 있는데 오늘 공수에서 그 신장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드 벤슨 첫 번째 게임 파울. 와이즈. 자유투구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 현종 감독 4명의 선수를 모아 세워놓고 또 작전을 지시하는 상황이었고요. 연승에 대한 의지가 뜨겁습니다. 자, 오늘
로드 벤슨 선수는 흔한 말로 와이즈 선수한테 말렸습니다. 네. 네. 본인의 평균 득점도 해주지 못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리바운드도 6개 그쳐 있습니다. 반면 와이즈는 이 자유투 성공으로 오늘 16득점째 리바운드도 7개를 따내고 있고요. 자, 수비 강도를 높여보는 LG인데요. 두경민에게. 아, 뒤쪽에서 양우섭의 파울. 자, 글쎄요. 네. 아, 결국 이 양우섭의 이 반응에 대해서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볼까요? 보시죠. 두경민 뒤쪽에서 스틸 시도인데. 자.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파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이후에 굉장히 아쉬워했던 네. 그 모션에 대해서 테크니컬 파울, 자유투와 공격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두경민. 네. 자유투 성공, 이제 공격권까지. 역시나 이 공격적인 수비, 이 좀 역전에 대한 의지를 한번 이 스틸 시도로 드러냈던 그렇죠. 양우섭이었는데요. 다시 공격권 주어줍니다. 73대 69, 넉점 차. 두경민, 크로스오버. 다시 외곽에서 김태웅, 김두성이 자리 잡는 과정인데 오펜스 파울! 김주성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김주성 선수가 이렇게 상대 수비수를 팔로 꼈다라고 지금 심판이. 정인덕과의 자리 싸움인데요. 아, 이 상황에서 네, 네. 밀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김주성의 파울로 다시 공격권을 창원할지. 이제 5분 40여 초 남은 4쿼터입니다. 바운스 패스. 아, 스틸 살려내는 와이즈예요. 페인트 존에서 패스아웃. 샷클락 이제 한전입니다. 빠른 네, 스틸 지금... 광화문 돌파 정창현 실패했어요. 리바운드 팀 이번엔 벤슨이 놓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정창현 선수 굉장히 스텝이 좋았는데 예. 아쉽습니다. 아, 지금 이제 김성 선수가 아예 두 손을 들고 네. 자리를 잡는 과정인데 아 지금 아, 아, 네. 또 오펜스 파울을 또 한 번 네. 공격자 반칙. 정인덕과 김주성의 자리 싸움은 다시 한번 뜨거웠습니다. 이 과정인데요. 김주성의 두 번째 공격자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DB도 팀 파울 4개, 창원 LG 현재 팀 파울 3개를 범하고 있고요. 김주성 대신 윤호영을 투입하는 이상범 감독입니다. 자, 농구라는 이 스포츠는 충분히 몸싸움이 허용이 돼야 되고요. 예. 아주 미세한 접촉에도 지금 네, 너무 많은 파울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쉬움이 김동 선수의 벤치에서의 모습입니다. 걸려 넘어졌지만 인플레이예요. 그대로 정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정심과 좀 집중력을 그렇죠. 발휘해야 될 네. 5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두경민 멈춰 섰고 두 점 성공 두경민이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두경민 18득점째. 두경민 선수가 득점을 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나중에 좀 물어봐야겠는데. 네. 와이즈 다시 한번 패스아웃 빠른 패스 코너 쪽입니다. 걸렸어요. 윤호영의 블락샷 그리고 벤슨이 잡아챕니다. LG의 추격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두 차례 공격 실패. DB가 다시 LG를 네. 밀어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보여지지는 않지만 윤호영 선수가 얼마나 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지 예. 시청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벤슨도 그 사이에 두 점을 추가했고요. 윤호영 선수가 오늘 득점은 2득점에 그치고 있지만 역시 아, 지금 과감한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우섭의 득점. 윤호영 선수가 경기에서 뛸 당시에 팀 마진 역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윤호영 선수인데요. 공수동이 굉장히 좋죠. 예, 6점 짧았습니다. 탭아웃. 두경민이 살려냅니다. 6점 차 승부. 두경민 오른쪽 파고듭니다. 와이즈 수비 뒤쪽으로 김태웅이 받아줍니다. 라이너스 2점 빗나갔어요. 와이즈가 잡습니다. 직접 하프코트를 건너는 와이즈. 자, LG도 이제 공격 성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와이즈 그러나 벤슨의 블락샷 다시 잡아냈어요. 정면 양우섭 쏘지 않습니다. 정창현 왼손으로 와이즈 들어가지 않았어요. 와이즈 오펜스 리바운드 자유투 두 개. 힘겹게 추격 기회를 만들어가는 와이즈입니다. 자,
윤호영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윤호영도 개인 반칙 4개째입니다. 네. 이 부분도 YG의 공격 리바운드에서 그렇죠. 파생이 네. 됐는데요. 두 차례 과감한 돌파를 실패했던 정창영. YG가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YG 조상열 그리고 DB에는 윤호영이 개인 반칙 4개씩을 범하고 있습니다. 6점 차 승부. 자, 현종 감독과 일제에게도 3분 24초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YG는 이렇게 되면 최근 두 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하게 되고요. 자, 이쪽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켈리도 오늘 23득점 10개 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이미 기록했고요. YG도 10개 리바운드. 사실 이런 점은 네. 현종 감독이 기대했던 대목인데요. 그렇죠. 네,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주면 예. 공격 성공률도 훨씬 더 좋고요. 횟수도 많아지고. 그렇죠. 일단 굉장히 좋은 호흡입니다. 예. 자이트를 성공해준 YG입니다. 이제는 77대 73. DB도 이 추격전을 뿌리치하는 입장. 구경민 서민수에게 충격이 있어요. 충격이 네. 있습니다. 오펜스 파울. 맞습니다. 지금은. 네. 자, 지금 교체 투입된 조상렬의 수비 성공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플레이들. 저희가 이 대신 잇몸이라는 자막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 조상열도 이런 점에서 또 한번 역할을 해줬네요. 조상열 선수 오늘은 석점슛보다는 예.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LG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월드 스크린 플레이 양우석 2점 크샷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2점 차 승부할 수 없습니다. 창원 LG만이 팀파울 하나의 여유가 있고요. 윤호영 윤호영, 김주성, 서민수, 구경민, 벤스미 뛰고 있습니다. 서민수, 두 명 사이, 패싸움. 윤호영, 김성, 정창현 속였어요. 파고들이면서 오른손으로 두 점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와이즈. 자, 와이즈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양우성, 다시 외곽으로. 그거를 3점 쏘지 않아요. 정창현, 샤클라 여유 있습니다. 스크린 받고 정창현, 파고들어요. 다시 한번 멈췄는데 양우성을 선택, 3점 슛으로 리바운드 벤스. 이 기회를 한 차례 놓치고 하는 창원 LG입니다. 구경민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5초 2점 차. 구경민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YG 뒤에서 벤슨이 선입니다. LG 공격권. 자, YG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스아웃입니다. 예. 네. 박스아웃도 굉장히 잘해주고요. 예. 공격할 때 또 공격 리바운드 참가도 굉장히 좋죠. 예. 자, 현종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YG가 이 뛰어난 박스아웃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벤슨의 길목을 그렇죠. 계속 차단하고 네. 있습니다. 키가 작아도 이 박스아웃이 철저해진다면 YG 선수처럼 리바운드를 예.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역시 심장이 아닌 심장도 그렇죠. 한다는 네. 그 명언을 생각하게 만드는 YG 역할이고요. YG가 오펜스 리바운드만 5개, 디펜스 리바운드는 7개, 네. 역시 12개 리바운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팀 통틀어 제일 많이 잡아내고 있죠. 예. 네. 반면 벤슨 10개의 리바운드. 격차는 2점 차. 양팀 모두 두 차례 현재 작전 시간을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77대 75, 2점 차 승부.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한 현주 감독이고요. 함께 하시죠. 성민이한테 스크린 가나 보는 거 이제. 사이드 셋, 셋. 성민이가 수비 끌어주고서 걸은 척하고 빠져요. 잡아먹는 거 해야지. 그래서 레어 먼저. 그리고 수비할 때 상당히 기억 안 났네요. 너 나머냐? 얘는 버튼, 얘는 버튼 하라고 그래, 버튼.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네. 야 버튼 얘가 하면서 니네가 옆에서 열둘로 들어가 버튼 얘 맡기면 열둘로 들어가 열둘로 다 들어가 야 아웃에서도 열둘이야 현
김민적 감독의 목소리에서 오늘 경기가 얼마나 또 치열해지고 있는지 또 한번 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열두를 계속 외쳤던 현적 감독인데요. 제가 봤을 때 디온테 버튼 선수의 예. 더블팀 수비를 지시한 게 아닌가 아,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현적 감독의 작전 이후에 과연 LG가 동점 내지 역전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이상호 감독과 현적 감독은 이제 각각 한 차례 작전 시간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정확히 1분 59초가 남은 상황. 2라운드도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우섭 인바운드 패스, 코너 쪽 정창혁 쏘잖아요. 다시 한번 YG에게. 유로영이 앞에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인피에 라인 쪽으로 이동. YG 두 점 잘 봤어요. 리바운드 유로영입니다. 일단은 동점 내지 역전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LG입니다. 자, 수비 열둘이 뭘까요? 예. 자, 버튼이 네. 들어갑니다. 결국 1대1 성공. 1대1로는 맞기 힘들죠. 예. 자, 일단은 YG와 1대1을 승리했던 버튼이었고요. 스크린 플레이. 아, 그런 볼이에요. LG의 턴오버. 중요한 순간 나오고 맙니다. 버튼, 김태형. 다시 넉점 차의 여유, 공격권까지 갖고 있는 비비입니다. 아, YG가 쳐냅니다. 근성이 있는 YG 역시 이제 네. 움직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렇죠. YG인데요. 자, YG와 1대1 버튼이 자신의 장점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도움 수비는 한 차례 없었던 LG였고요. 살려내는 버튼. 남은 시간 1분 5초. 샷클 3초. 2초. 시간이 없습니다. 유로영 24초가 모두 지납니다. 자, 지금은 버튼 선수가 시간을 좀 많이 끌었습니다. 네. 예. 자, 결국 마지막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하는 쪽은 LG의 현적 감독입니다. 네. 이상호 감독이 웃음을 보이는데 버튼 쪽을 네, 향해서 좀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리한 거는 DB가 더 유리합니다. 예. 먼저 작전 시간을 활용하는 현적 감독. 역시 넉점 차로 DB가 현재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창원 LG가 팀 파울 하나 여유가 있는 상황. 자, 현재까지 버튼은 20득점, 켈리는 23득점. 역시 치열한 승부가 이제 59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보면 LG가 한 3번 정도의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적 감독의 작전 함께 보시죠. 준원이 똑같아. 준원이가 우섭이는 우섭이는 벌려주고 무슨 얘기 잘했지. 네가 준호이 잘할게. 얘한테 하면은 정민이 움직이니까 할때 이거 빠지네. 찰스랑 줄 거야. 찰스랑 무조건 들 거야. 그리고 외곽이 되더라도 다들 떨어져 있어. 무슨 볼라인 잡고 있다가 버튼이 치면은 누가 했든 열둘로 다 돌아. 열둘로 다 돌아. 그러니까 외곽에서도 상관없이 트랩을 들어가라. 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현적 감독도 많이 언급했고요. 오늘 버튼을 이 승부처에서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중요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지금은 한 차례 이제 상대의 공격 실패를 만들어냈던 LG 수비였고요. 이후에 과연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버튼 선수의 1라운드 연장 맹활약이 또 4쿼터 활약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적 감독도 그 점을 좀 주시했습니다. LG전 8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원주 DB. 자, LG는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59.9초가 남았습니다. 자, 아, 빠르게 골밀 네. 리바운드 풋백 플레이 마저 빗나갑니다. 볼 밑에서 자 결국 공격권을 지키지 못하는 창원 LG입니다. 자, 회심의 작전이었는데요. 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지금. 예. 네. 남은 시간은 40초. 이제는 수비가 중요한 LG 뺏어냈어요. 다시 그런 볼 정창영 코너 속의 양우석 라인 받고 유전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김태호. 그렇죠. 네. 파울로 끊어야 됩니다. 네. 예. 이제 팀 파울 4개. 다음 파울부터 자유투를 허용하게 되는 LG인데요. 자, 이 두 차례 기회가 찾아왔는데 자, 보시죠.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예. 아, 정준호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했는데요. 이후에 양우섭의 풋백 플레이도 실패. 결국 버튼이 잡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양우섭 선수의 석점 슛도 아쉬웠고요.
격차는 여전히 변동 없이 넉 점 차. 득영민에게 빠르게 건너왔습니다. 아, 양우섭의 파울. 결국 파울 작전을 선택한 LG입니다. 득영민 선수가 오늘 자유투는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양우섭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두 번의 기회, 분명 시간을 감안한다면 득점 성공 시에는 분명 가능성이 있었던 LG였는데요. 두 번 다 성공했으면 역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 번 모두 실패하면서 패배 위기에 놓입니다. 득영민의 자유투 성공. 득영민은 오늘 1쿼터에만 10득점. 그리고 오늘 경기 이 자유투로 19득점째를 네. 올리고 있습니다. 자, LG는 빠른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석점 플레이라든지. 득영민 성공이 되면 바로 파울로 끊어야 됩니다. 예, 두 점을 허용한 LG. 석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양우섭이 달려오고요. 코너쪽. 정준원 라인 밖으로 두 점 빗나갑니다. 아, 네. 자, 결국은 더 이상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차원 LG. LG에게 올 시즌 참 연승이란 단어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네. 네. 마지막에 정준원 선수의 레이업이 성공이 됐더라면 네.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최종 점수는 81대 75. LG전 8연승을 달리는 원주 DB. 결국 SK KCC와 함께 공동 선두 자리에 올라섭니다. 네, 오늘 1쿼터에 두경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활약이 있었죠. 예. 두경민 선수 오늘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자, 두경민 선수가 오늘 이렇게 되면 자유투 성공까지 20득점을 정확히 올렸고요. 네. 결국 현적 감독은 또 한 번의 연승 실패. 김신혜 선수의 공백이 좀 아쉬웠던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네. 뭐 양우섭 선수라든지 정창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잘 메워줬는데 예.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또 베테랑들의 역할도 대단했던 원주 DB인데요. 승부처에서 김승현 위원의 노비츠키 선수 발언까지 만들었던 자, 김주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주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또 한 번 접전을 펼친 이 LG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떤 점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꼽으시나요? 어차피 저희가 1쿼터에 좀 많이 10점이나 벌어져도 어차피 강팀이기 때문에 그 박빙수 선수가 당연히 올 거라고 예상했고 저희가 또 전 삼성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실패한 거고 이번에는 좀 더 좀 더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점수 차가 이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그렇지만 오늘 김주성 선수가 정말 공수에서 맹활약했고요. 몸을 내던지는 그런 적극성을 오늘 또 보여줬어요. 일단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후배들이 그런 걸 솔선수범 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후배들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윤호영 선수까지 돌아오면서 김주성, 윤호영, 벤슨 선수까지 그 팬들이 기대했던 동부산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동부산성은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게임 많이 못 뛰는 친구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농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기쁘게 농구를 하고 있고 한 발 더 뛰려고 그러고 뛰는 시간만큼은 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투지를 좀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투지 때문인지 올 시즌 원주 DB가요 리빌딩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김주성 선수가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도 이런 상황이 정말 예상치는 못했는데 노력도 중요하고 뭐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다음에 코트에서 죽기 살기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또 그 더 뛰어넘는 것은 열정과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이제 3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각오한 말씀 들어볼게요. 저희한테는 1위, 2위 뭐 꼴등이 상관없어요. 저희는 상관없고 그냥 이 쿼터 안에 한 게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게임 한 게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파울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어쨌든 파울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노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부족한 은퇴할 때가 됐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노련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층 더 어려진 헤어스타일에 대한 코멘트도 듣고 싶은데요. 그 김승현 해설위원께서 좀 머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좀 더 젊어 보이려고 좀 짧게 잘랐는데 다음에 더 짧게 잘라야겠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앞으로 헤어스타일보다 더 젊어진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성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여전히 뭐 겸손한 인터뷰를 또 함께 해주었던 김주성 선수. 역시 팀이 젊어지는데 베테랑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허슬 플레이도 보여줬고요. 예. 네, 볼에 대한 그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내일은 빅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동선두에 위치하고 있는 SK와 KCC의 맞대결. 역시 내일 잠실로부터 오후 7시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국 승자는 원주 DB였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승현 해설위원, 플로의 박지영 아나운서,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